우리가 지금 화요일부터 계속 잤던 방 중에 제일 괜찮았던 데가 처음에 잤던 데가 제일 나서 제일 깨끗하고 따뜻하고 나머지는 별로. 와, 또나 자다가 더워갖고 죽는 줄 알았는데 경기장 반 안고요. 응? 7단원 해놓고 잤지라. 와, 엄마 뜨거워. 내가 하고 싶은데 귀찮기도 하고 그냥 그대로 놔뒀지. 와, 엄마 뜨거워. 아, 근데 이게 잘때 왔다 막 손으로 어디까지 섰는데만이야. 그거 나도 잠결에 뭐가 막 들어간 것 같아. 막 뭐, 나도 느꼈어 그거. 아, 내가 형이한테 말한다. 깜빡인데. 와, 나 지금 물어보라 했거든. 지금 물어보라 했거든. 나도 물어보라 했거든. 뭐가 들어가는 것 같아. 내가 뭐 만졌는 거 아니니? 뭘 쪼물딱쪼물딱 이게 한것 같은데. 아, 이거 진짜 짜증나 볼래. 나 진짜 이거 당해버렸다. 아니 뭘 한거 같은데 나 물어보라 했는데. 아, 나 잠깐 깜빡하고 못 들어봤구나. 나 일어나고 바로 진짜 이 코리 진짜 비계로 눌레블라 했다. 어이 호보야. 아니요. 비계로 눌러보고 못으로 긁어보라 했어. 아니 아라키 무서워. 나 무서워. 비계가 많이 있었거든. 아, 근데 어저께 야랑 내가 얼마 그 전해 버렸는가. 뭔 얘기하다가 잠들어 버렸다께. 아니 들어갔어. 들어갔어. 갖고 이제 장비 다 정리하고 뭐 이거 저 우리 살 거 서로 할 거 하면서 가겠어. 형님 내일은 이제 어디로 이동할 거니? 도중에 어디로 가야 될까? 여기 옆에 이렇게 막 확인하고 이제 내가 사진 같은 거 이제 흉가 같은 거 내가 관리를 하니까 그럼 여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? 아 그래? 그럼 거기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고 뭐 사연이 뭐가 있을까? 하다가 자 이제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청이 뭐 얘기가 없어. 아빠 형님 아 뭐 얘기하고 현재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킴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. 도치와 마이골 오늘도 화이팅요. 안녕하세요 퓨. 어, 나 형님. 실화야. 나 전쟁 난 줄 알았잖아. 내가 처음에 참았다. 내가 그래가지고 봐봐라. 내가 제목을 뭐로 했는가 잘 봐라. 제목을 뭐로 했는가 잘 봐. 제목을 뭐로 했냐면은 도치 코골이 ASMR 내가 해놨다. 영 영 지가 형이라고 자면서도 지가 형이라고. 영 그래도 형이라고. 야. 아고. 이렇게 뭐 이렇게는 못 하고 자고 있는데 편 거네. 고라 떨어져 버렸는데 내가 비계만 이렇게 딱 해줄게. 조용하더라고. 그때는 세근세근 하더라고. 하더라고.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나한테 말이야. 더듬더듬 막 이렇게 막 더듬. 아니 그때는 아니지. 갖고 이제 아 이제 잠들었고 나도 빨리 자야지. 자고 잘 나간대요, 갑자기. 아, 잠이 온다, 잠이 온다 하는데 갑자기. 영. 영. 내가 자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. 내일 시청자분들한테 이거 공개한다. 바로 너 코 바로 밑에다가 대면서 핸드폰 자고 있으면 코 밑에다가 바로 이야아. 아니 나 진짜 피곤했다고 겁나게 말하다 나도 모르게 잠든 것 같아. 근데 내가 일어나서 야랑 말한 것 같거든. 말하다가 뭐 아, 말을 그것까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나? 뭐 말하다가 갑자기 잠드는 것 같아. 근데 도청이 원래 심하게 이제 코를 안 골아. 내 흉가에 많이 다녀봤잖아 같이. 흉가에 다녀봤잖아. 이렇게까지 심하게 골진 않았어. 그냥 이 정도지. 지금까지는 좀 피곤했단 소리지 그만큼.